언제 또 뵐까요? 저는 꼭 이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아쉽고 끝내기 싫고 감사해요! 저도 이 시간이 제일 싫긴 한데요 그래도 그래도 제가 가장 아끼는 곡 네.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봤어요 네. 너무 아쉬워가지고 왜 이러죠?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다 이해해 주셔서 물론 또 네이버 블로그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올라오겠지만 상처받지 않고 채찍질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잘 볼게요. 잘 볼 테니까요. 네, 갤러리도 잘 보고 여기서 사람 다 만난 사람 개인 네이버 다음 블로그까지 잘 보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진짜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는 그런 가수 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제 가장 큰 일이죠. 기프트.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세워줘서 우리 헤어스타일 원장님 식구들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간에 오늘의 하루를 내게 누군가가 주는
항상 어제보다 더 따뜻해 너는 감사합니다.